한번 가보겠습니다. 여기지, 여기지. 어우, 점수 봐. 이제 두 번째 지도가 8번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거든요. 7번까지 딱 갔으면 좋겠는데, 과연. 세 번째. 이거 질주랑 겹치나? 겹치네. 좋아요. 저 이거 7번째 못 가는 거 아니야? 아니겠죠? 이제 5번째. 가자. 오. 아, 이 정도가 뭐 어디야? 야, 이 물약. 오케이. 아, 근데 점수가 낮네요. 너무 아쉽다. 근데 이래야 급변을 할것 같으니까. 급변 안 되네? 이러면 좀 별론데? 급변을 하면 한 4.4까지 나올 것 같거든요. 급변을 한다 해도 조금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.
자, 이번에는 눈꽃송이로 한번 가볼게요. 다른 거다 똑같이 하고 달려보겠습니다. 점수가 몰라요. 근데 제가 알기로 얘가 그 뭐야, 조합 보너스가 좀 많이 크거든요. 아까 변신 끝나고 4800인데 지금 몇 점인지 봅시다. 야, 1500 어디 갔어요? 1500 심한데? 아직 모릅니다. 가자. 아직 몰라, 아직 몰라. 아직 얘한테는 핵이 남아있기 때문에. 근데 아까랑 왜 거리가 다른 것 같죠? 기분 탓인가? 이게 좀더 짧아 보이거든요? 왜 그렇게 느껴질까? 잠시만, 점수 더 좋은데요? 점수 훨씬 좋아졌는데? 역시 믿고 쓰는 눈꽃송이. 여기서 끝변하면, 아, 근데 끝변에서 이제 점수가 또 돌아오겠다. 똑같이 했다 쳐도. 안 되네요. 얘는 한 아까 걔보다 2천만 정도? 2천만 맞나? 그 정도 앞서는 것 같은데, 급변을 하면 똑같이 했다고 가정하면 비슷하게 한4.5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.